제 느낌이 느낌이기를 제 느낌이 느낌이기를 이쯤부터 잡았고 앞몸을 잘 빠졌고 중보막 이득 봤네요 연선 여기서 또 물고 애니가 초치고 이건 좀 위험해서 인피였다면 여기서 아니 근데 여긴 아마 인피가 안 나오긴 했을 거예요 전멸? 마무리 뭐 본인 리포인데 본인이 기억이 안 나. 멋있네요. 자 빨리 홍보. 아쉽지만. 홍보. 저를 데려가 주세요. 구체적으로 해야죠 좀. 저는 사실 프로팀을 찾습니다. 그렇죠. 본인에게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. 아마 곧 잘해질 거예요. 오 지금 타이밍 딱 좋네. 다시 볼까? 멘트 준비하고. 네 그러죠. 오케이 네. 고. 제가 잘합니다. 어쨌든 네. 자 멘트 갑니다 저를 사주세요 쌍값에 팔립니다 이제 시간이 남거든요 수능이 끝났으니까 그렇죠. 지금까지의 저를 유지하죠 11시에 끝나자 오 올라프 패기 오 그럼 안무용에서 아이쿠 보긴 했네요 지금은 골드가 모인 게 2000골드 링구님 잘해요 야 진네 링구 많이 쿨이었네 마나도 얼마 없고 이 상황에서 2000골드면 다음 템은 아마 펜덴을 가겠죠 유령모의 쪽으로 네 시즌3 새로 나온 원딜템들은 어떤가요? 뭐 스태틱의 단검도 있고 저는 애쉬를 할 때는 스태틱의 단검을 가고요 그게 돈템이 하위에 있어서 메시 때문에 네, 그게 정말 돈이 잘 벌려요 킬 못해도 네 그리고 이지를 할 때는 몰락한 왕의 검 어떤 것 때문에요? 그 몰락한 왕의 검 사거리가 짧아요 네 이지를은 사거리 그 빠른 속도로 사오를 수가 있거든요 비전 이동으로? 네 그래서 추격품도 좋고 상대가 리신 같은 게 달라붙었을 때 네. 몰락한 왕의 검을 쓰고 뒤로 비전 이동을 하면은 잡을 수가 없거든요. 슬로우에 체력 네. 스틸 해놓고. 네. 그러다 데미지도 피바라기에 별로 안 밀리더라고요. 실제로. 그 패시브 때문에. 네, 체력 비례 데미지가 그 제일 핫한 아이템이 그 칠흑의 악랄 도끼잖아요. 네. 그거는 어떤가요? 제가 너프 되기 전까지는 모든 캐릭을 썼었는데. 네. 너프 되면 좀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. 저도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. 네. 이 친구가 확실해. 안 좋아 보이잖아요. 뭔가 손해 보는 것 같고 넣고 됐는데. 그치. 그 전에는 꿀 빨고 있었는데. 빨강 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라인 좀 밀어주고 기안했고 여러분 쓰지 마세요. 자존심 없어? 라이엇이 하향 시킨 거. 그런 걸 써야겠어? 그러니까. 아까 밖에서 그 에이울프가 인벤에 올라와 글을 보는데 운영자 음모론. 운영자들이. 그 매칭 시스템을 조작을 해서 자기한테 일부러 트롤들을 붙여서 자기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걸 즐기고 있다. 라이엇의 음모가 있다. 모두 이걸 밝혀야 된다. 막 그런 글을 보고 있더라고요. 야, 그러면 여러분이 하향된 아이템을 쓰게 되면은 그걸 보며 즐거워하는 누군가의 음모일 수가 있으니까 안 쓰는 걸로. 애니가 비웃네. 한 개씩만 주세요. 중처분 이제는 안 되니까 네. 지금부터 원딜이 좀 제일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어떤 걸까요? 지금부터요? 저는 안 죽는 걸 좀 한타트 안 죽는 걸 좀 하다 보면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본인 스타일이? 저는 앞에서부터 다 죽이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뭐지? 제가 그런 스타일인데 네. 우리 팀 탱커들이 다 죽이잖아요. 네네. 죽이면은 그냥 안심하고 제가 사람들 죽여주는데 맨날 가면 언니랑 다 영락당하고 그런 모습이 몇 번 보이면은 제가 무리해서 들어가다가 잡으려고 하다가 딜이 좀 부족하다 싶어서 본인까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. 지금 어떤 타겟팅은 뭐 어떤
판단 기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럼 역시나 제일 내가 안전하게 때릴 수 있는 거 그냥. 네. 아, 올라프가 달렸는데 다른 걸 칠 수는 없잖아요. 올라프 나쁜데 잘 컸거든요 나름. 그럼 올라프한테 무빙 샷. 나 달지도 않네. 어 진짜. 어, 간지럽네. 불 쓰고 무빙 샷. 크레센도 와 주문 뭐 막 썼는데 어차피 흡수가 됐고. 와 잡았고. 아 근데 발파궁이 하나도 안 들어갔네. 오 장판 콤보. 자 여러분 싸게 내놓은 물건입니다. 조만간 값이 오를지도 모르고요. 자 여기서 너무 아쉬웠어요. 크레센도가 저한테 맞았으면 만화가 찼는데. 아 그 만화가 있었으면 이걸 어떻게 잡았는데. 아니 저거 다른 것들. 아 저 주문 보호막을 썼는데 네. 선수가 전 날라가서 썼는데 네. 저한테 안 맞더라고요. 비니케 선수였잖아. 아 여기까지. 예, 이제 뭐 코치님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실 거니까요. 네, 진짜 잘. 어 전멸로 넘어와서. 네 엄마다. 달려. 왠지 여기서 추하게 죽진 않겠죠? 오 왠지 퀴 맞고 죽는 거라는 생각 했었는데. 비니켄 선수 실제 상대해 보면은 진짜 막 진짜 느껴지나요? 잘, 진짜 잘하세요. 소나 소나가 견제일 너무 잘하세요. 사실 아까 보세서도 뭐 너무 아파요. 어 엄청 났었고 네. 압박도. 아 비니켄 선수가 또 프로니까 만화를 안 주려고 어차피 흡수되니까 크레센도를 이렇게 틀은 거죠. 오. 어, 추진력을 얻었어요? 이야!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멋있게 마무리됐네. 의도한 건 아닐 거예요. 자, 이제 꿀라인 먹으러 가고. 템은 바로 최후의 속삭임 준비하네요. 네.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방어템을 네. 어떤 때 가는 게 맞냐, 이거의 선택. 저는 보통 최후의 속삭임 이후에. 아, 최후의 속삭임까지 네, 가고. 그러면은. 피바라기 자리가 이제 그, 네 무한의 대검이 될 수도 있고 네. 무한의 대검 또는 피바라기 하나 그 다음에는 유령 무의 그리고 이제 최후 속삭임 미대에서 잘렸네요. 이런 식으로 역전이 됐어요. 오 말파이터 잘 박았는데 폭딜을 실패. 어 그래도 흡수 잘했지만 역전 안 당하는데요? 그러네요. 좋은데요? 잘하는데요? 잘하는데? 다른 리플레이 보낸 거 아니야? 그런가요? 잘하는데요? 여러분 롤마켓에 이어 본격 이번에는 스킨 챔프가 아니라 선수도 떠리로 50%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. 방송 보고 계신 e스포츠 구단 관계자분들 계시면 코어 장전지 24시간 대기 중이에요. 뭐 자매품 없나요? 나를 데려가면 뭔가 하나 원 플러스 원으로 뭘 껴드립니다 이런 거. 뭐 호흡 잘 맞는 프로지망. 네. 뭐 서포터라든지. 여러 개 있습니다. 여러 개 있어요. 네, 같이 내려갈 수 있어요. 오케이. 나이스 게임 TV 쪽으로 문의 주시면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. 그리고 주문 보호막을. 네. 엄한 스킬 막는 게 아니라 되게 핵심적인 스킬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? 왠지 근데 만화가 정 없을 때는 아무거나 씹어도 돼요. 오 지금은 그냥 저런 거. 오 이쿠 크레센도. 아 방어 때문에 지금 좀 11을 앞에서 무리한 감이 있었던 거죠? 그렇죠. 들어가면 안 돼요. 누가 가자고 있을까요? 올라파 너무 무서워요. 어, 그러네요. 오, 민구! 아. 어, 가속! 아, 이렇게 역전되는군요. 지금 그러면은 제일 좀 신경 써서 흡수해야 될 스킬은? 크레센도. 크레센도? 네. 어래? 다스릴 줄 아는 힘. 지금 뭐 진정한 힘. 되게 유리한데? 너무 유리하네요. 응.
아무것도 넘어와서 아 근데 코르키가 끝자락이 열렸네요. 잡았고 그래도 와 아무무 잘 버틴다. 이거 되도하늘 무빙이라는 거죠. 오! 됐어요? 오! 시비로 왔어요? 시비로 궁 쓰고 왔어요? 궁 쓰고 다시 빼죠? 괜히 왔어요? 네. 뭔가 될 줄 알고. 시비로 스킨! 네. 뭐가 박, 좋나요? 약탈자 시비로? 시비로요. 네? 박스 시비로. 아, 근데 지금은 박스 안 쓰네요? 없어요. 너무 비싸더라고요. 박스가 좋은데 없어서. 박스가 진짜 이쁘더라고요. 이거 너무 발걸음이 네. 부탁하잖아요. 옷도 두껍게 입었고. 아, 시빌리도 좀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? 네. 파란색 풀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맞는 것 같아. 이상해요. 네. 근데 개인적으로는 약탈자 시빌리가 되게 좋은 게 네. 부메랑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. 그건 약간 버그 걸렸을 때? 그러니까 버그 걸렸을 때, 그러니까 원래 모양도 아. 그 원래 시비를 이렇게 뭐라 그러지 십자가 모양 이렇게 제대로 보이는데 지금 이건 이제 뭐 버그 때문에 그런 거고 박스는 더 안 보이더라. 아, 지금은 최현석 선수 곡괭이 하나 더 올렸네요. 뭔 생각을 할까요? 아 저기서 곡괭이를 더블 클릭했던 것 같아요. 최현석 선수님 할 때. 아 실수로 두 번 갔던. 원래는 이렇게 안 가고. 네. 진짜 뭔 생각? 아 때린데 네. 올라프가 안 죽으니까. 무한의 대금을 가려고. 아 요새 그냥 딜을 어차피 뭐 유리한 상황이니까 날 죽일 거가 없어 보이니까. 네. 근데 그게 사실 되게 고민되잖아요. 유리하니까 더 딜 올려도 되겠다 하다가 망하기도 하고 유리하니까 내가 수호천사 뽑으면 무조건 이긴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. 오 쿨하게 네 올라프가 저걸 무시할 수도 없어요. 그렇게 때려주는 게 맞다. 그래서 이대로 시간 잘 끌었네. 애니가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서 자꾸 궁을 그렇게 잘 듣고 봤는데 올라프가 막으니까 킬을 못 따요. 아 중보 막은 실수. 오 올라프 민명대 올라프. 와 올라프가 진짜 진정해 컸구나. 저만은 네. 어떻게 쓰시나요? 후반 교전은 사실은 초반 라인전에서는 저만을 되게 다들 잘 쓰시는데 네. 이때쯤 되면 막 쓸 타이밍 놓치고 있고 멍 때리다가 막 못 쓰고 그런 거 있거든요? 최대한 제가 때리는 거한테 빨리 써줘요. 아 그냥? 네 그냥 빨리 써주면 공격력도 증가하고 네 체력 재생력도 떨어지니까. 아 그러니까 뭐 막타 데미지용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건 아 그런 미친 거죠? 그 후반에는 그런 건 절대 네. 아니고 먼저 쓰면서 걔를 그냥 막 열심히 때려주면 된다. 네. 영약은 이제 민첨의 영약이 없으니까 불굴의 영약 가져가. 민첨의 영약이 보고 싶어요. 사기템이었죠? 크리티컬이랑 공격 네. 속도가 너무 잘 많이 올려주니까. 지금 그 코르키랑 시비르랑 비교해보면은 코르키보다 시비르가 지금은 훨씬 세겠죠 당연히? 세긴 한데. 네. 세기는 한데 그건 더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나요? 네 그렇죠. 네 알겠습니다. 이걸 어떻게 줘? 나는 이게 결과를 알면 뭐 재미없다 그런 얘기하는데 어떻게 질지도 있어요? 결과를 알아서 되게 재밌다. 저도 이거 왜 지는지 모르겠어요. 리플레이를 잘못 보냈거나 어쩌다가 졌지? 아마 아, 잘못했겠죠. LOL 한방 게임이다. 네. 아 그리고 네 교통경기 지금 이렇게 유리한데 저희가 오라클이 계속 한 번도 안 나왔어요. 아 예언자 영역이 제가 생각하는 페인 중 하나는 그거거든요. 유리한데 오라클을 안 빨아서 계속 시간이 끌려요. 그리고 와드가 엄청 많이 깔렸거든요. 네 그것 때문에 시간이 길어요. 럭스가 잘못했나요? 그러면은 암호가 잘못했나요? 그거는 의사소통이 안 됐다고 볼 수 있어요. 올라프는 배는 게 없네. 와 정령 영상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전멸을 네. 킬을 위한 전멸이 있고 도망을 위해서 전멸 아끼는 경우가 있잖아요. 네. 원딜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? 후반 교전이 되면은 싸울 때마다 그러니까 내가
예를 들어서 한 대만 치면 얘를 잡을 수 있어서 네. 전멸을 그 앞으로 그럴 때는 그냥 쓰는 게 맞고 배기가 어 그렇게 못썼네요. 아 이렇게 전멸 점화 미리 써놓고 네. 아 리싱 음파 흡수하고 와 근데 올라프가 깡패네. 와 밀어놓고 애니비한테 물렸네요. 오 전멸. 하지만 여기가 본진이 아니라는 직전에 발악이죠. 네. 나 또 뭐 멋지게 흡사했는데 아 훅가네. 아, 이거는 근데 진짜 올라프가 다 만든 거네. 저게 진짜 너무 세요. 이럴 경우에 딜을 더 올려야 되나요? 그래야죠. 올라프한테 맞아서 빨리 순식간에 죽는 아닙니까. 올라프랑 리신이 잘 붙더라고요. 와 이거 오, 레드로 잡았네. 오 슈레 앞발키리 발집 뿜 죽으려나요 저것도? 죽겠네요. 콜케어인데 탐지기 망치가 없어서 오 하네요. 네 겨우 도망갔고 아 확실히 이런 진영 되게 까다롭잖아요 원딜 네. 입장에서 제가 저게 피바라기를 들어서 딜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잘 컸는데도 무한의 대검을 갔어야 된다. 네. 지금 돈이 꽤 있을 것 같은데 1600원 되게 애매하잖아요 이런 돈. 그렇죠. 도란을 팔아야 될 것 같은데 네. 안 파네요. 누구죠 이거? 아 정신줄을 놓고 있네요. 그러네요. 여기 뭐 어차피 도란 팔고 BF에서 네. 지금이라도 무한의 대검을 간다든가. 그럼 지금 상황에서 네. 지금이라도 무한의 대검을 가는 게 좋다 아니다 그냥 수호천사가 낫다. 저는 무한의 대검이요. 아. 지금 보니까 네. 다 안 죽더라고요. 딜이 원딜의 딜에 치중해 있잖아요. 네. 그럴 때는 그냥 내가 죽으면 어차피 이미 나 부활했으면 다 죽어있다는 생각을 아 조합 자체에서 원딜의 딜의 비중이 높으니까 네. 아 그거는 좀 좋은 팁이 되겠네요. 원딜한 입장에서 제일 짜증나는 챔프는? 상대하는 챔프는? 상대하는 챔프요? 응. 뭐 다 통틀어서 탑, 정글 뭐 이런 거. 아 그냥 포지션별로 탑! 말파? 아 말파는 별로고요. 네. 지금 이거 보고 있으니까 올라프가 제일 짜증나네요. 어... 올라프. 네. 요즘 뭐 애니비아나 다이애나 같은 거. 애니비아는 어떤 것 때문에요? 저게 슬로우가 여기 보니까 그 벽을 치니까 딜이 좀 여기가 힘들어요. 딱 저게 저것 때문에 딜러스가 조금씩 생기면 짜증나더라고요. 다이애나는 그냥 사귀고? 패치전 다이애나. 지금은 뭐 지금은 만만해졌고? 네. 너무 하향해서 다음에 상향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. 그럼 정글! 정글러! 정글러요? 글쎄요? 정글러는 그냥 단단한 건 다 싫어요. 아 단단한 쪽? 아, 아니다 피들스틱이요. 피들? 공포가 너무 길어요. 제가 별로 정화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. 여러분 코호장전 상대로 만나면 피들스틱 하세요. 정화를 잘 안 드니깐요. 스타일 바꿀 거야. 방송을 이용. 오 올라프 아 럭스 죽고 시작 뭐 한번 흡수했고 무빙장 열심히 열심히 크레센도 흡수를 못했네 약간 늦었네 근데 애니비아가 좀 너무 예상 아 근데 올라프가 진짜 깡패네 오 이 또도 유체스가 무서워 뭐 가죽이기도 힘들고 애매한 파워컷도 묻었네. 아 붕대가 또 안 들어가고 애니가 여기서 흡수했고 딜이 부족하고 아 크리 안 잡는다. 크리가 여기서 무한의 대검 있었으면 잡는 건데 네. 그러네 이제 좀 느껴지네요 그런 게 생각 제가 버티긴 좋은데 올라프로 버틸 수 있거든요. 네. 버틴 동안에 다 못 죽여주니까 크리가 이렇게 뜰 크리가 아닌데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. 돈이 이제는 2300 아직도 무한의 대검 바로는 못 가겠네요. 네. 상황이 되게 좋은데 라인 상황도 괜찮고 다 좋은데 못 이기겠어요. 8원도 먹었었고
바로는 못 먹었지 않나요? 아 바로는 못 먹었었고 바로는 뭐 다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못 이기네. 애니베 올라가도 다음. 오로스 큰일 날 뻔했다. 럭스 쌍둥이 유령 쌍둥이 그림자. 제일 좋아하는 서포트는 그럼 아까 뭐 저는 소나요. 소나? 네 소나나 룰루. 저랑 같이 견제해 줄 수 있는 거. 되게 좀 공격적인 걸 좋아하네요. 네. 뭔가 그럼 본인이 원딜로서 네. 갖춰야 될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. 뭐 CS 파밍이면 파밍, 네. 교전 컨트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제일 자신 있는 거 이거는 내가 진짜 잘한다. 글쎄요. 싼 가격? 가격과 의외성? 가격 대비 효율이 의외로 좋다? 아니, 갑자기 포텐션 터질 수가 있거든요. 아~ 엄청 잘해지거든요.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곧 될 거예요. 그러니까 되기 전에 지금 바로 지금 여러분 지금 사면 쌉니다. 네 말이 지금 나왔고 의외성 복권 같은 재미가 있는 거죠. 와 이걸 긁었을 때 저걸 물었으면은 진짜 그 인생 끝나는 거였고 이게 네 지금 교전을 항상 할 때 보면요. 네. 암무랑 말파이트는 들어가요. 근데 둘이서 들어가서 찍는데 딜이 안 나와요, 둘이. 그쵸, 얘가 뛰쳐나오잖아요. 네. 그래서 저희는 이거에 묶여있는데 암무랑 말파이트 둘만 들어가요. 그래서 죽어있어요. 그래서 올라프는 안 죽어요. 애니라서 좀 그럼 이건 좀 애니의 한계, 애니라는 챔프의 한계도 좀 있다고 봐야 되나요? 글쎄요. 템이 되게 좋은데 딜이 이상하게 안 나오네. 지금 오라클이 없어서 뭘 시도를 할 수가 없어. 아우 무서워. 아 에니비가 세고 되게 퍼센트 데미지로 주는 게 있어서 리안드리 보통 되게 탱커진이 좀 스킬 많이 달아. 잘 찍긴 하거든요. 미련을 때릴 때만큼은 최고네요. 준비가 나왔네요. 원래 대급이 나왔으니까 이제. 하지만 올라프는 파스코네가 보시 나왔다는 거. 그래서 안 죽었군요. 징그러. 네. 아 이쪽은 예언자형이 이렇게 먹어줬고. 아 이거 밑에 그냥 점사 하면 깰 수 있을 것 같은데. 크게 안 되네요. 들어왔어요. 올라프가 맞이하네요. 어디를 제일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? 이런 교전에서 서로 원딜들이 어떻게 되나요? 아 서로 원딜. 그러니까 원딜 입장에서만 봤을 때. 아, 뭐 어디 볼 틈새가 있나요? 그냥 올라프 오면 올라프. 그냥 옵티마시아 그럼 뒤로 빠지는 거. 잘 찍긴 해요. 오 마무리. 오 이번에 오. 에 이걸 진다고? 게임 끝난 거 아니야? 앞전 몇 발 있었어요? 와 이거 어떻게 지지 진짜 궁금하다. 자 끝내자. 와 드디어 이겼다. 어 에이스 둘이 살았거든. 오 말파이트가 그냥 녹네. 아 말파가 마방이었구나. 이거 뭐 그럼 바론을 가도 될 것 같고 그냥. 네 그래서 바론 핑을 찍는 거 아니야. 근데 바론 트라이를 하다가 따라온 적에게 다 죽는 그 정도 나와야 역전 나가지 않을까 이거? 진짜 궁금하다. 다섯 명이 세 명한테 찍기면 지겠죠? 잘 좋았네. 네, 쌍둥이 형까지 켰고 바로 잡았네. 바로 먹었고 추격하고 이거를 왜? 애니베 쪽 아 벽 때문에 올라프라도 어떻게 물었고. 오 애니비아 위치 좋아. 애니비아 위치 좋아. 애니비아 위치 좋아. 와 올라프 진짜 설마 드디어 잡았어. 오 이거 왜 줘? 에이 누구 AFK 했나? 아 그러면 이거 이상해서 왜 주지? 저 이거 제목도 그래요. 이걸 왜 지는지. 어 리플레이 제목도 그랬잖아. 저도 모르겠어서 이걸 가져온 거거든요. 이거 왜 졌는지 모르겠어서 언제부터 졌는지. 아니 글로벌 골드가 지금 7천이 차이가 나고 10킬 차이에 억제기 밀었고 바론 버프 있고
2차 타고 다 있고 세 개 다 있어 심지어. 와 수은장 씨띠 간 이유는? 크레센드 소천사보다 그게 낫다 지금? 어차피 돈이 없어서? 죽고 부활하면 다 죽어있으니까. 아 아까 말한 그 딜 네. 때문에. 그럼 주문보호막을 좀 먼저 써주고 수은장 씨띠 쓰나요? 아니면은 맞고 수은장 씨띠 쓰고 주문보호막을 쓰나요? 그 차이도 되게 오묘할 것 같은데. 가능하면 막을 수 있는 거는 주문보호막을 네. 막는 거죠. 미리 막고? 어쩌다 걸리면 수은장 씨띠 최악의 상황일 때? 네. 시베리 후방 가면 딜은 나오는데 사는 건 쉽지가 않던데 그래도 진짜 잘 사네요. 아 이 친구 진짜 이거 미드 밀필 없이 농성만 해도 이기겠는데? 아 이렇게 또 튕겨서 깨알 같은 데미지를 주고 아 럭스가 물렸네 레드 이미 싸우기도 전에 다 빙산을 포킹이 글쎄 그렇게 막 압도적으로 불리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차피 럭스가 있으니까 분명도 있고 그렇게 포킹하다가 아까 전에 한번 잘못 물려 어설프게 포킹하다가 탑 라인 상황도 좋고 이거 여기서 시간만 끌면은 점점 갈수록 더 유리해지는데 이거 설마 럭스 없이 4인 다이브? 애니가 이렇게 굳이 타워를 때릴 이유가 있나? 불안 내가 보는 내가 불안해 죽겠네. 와 애니비아 진짜 세다. 오오 왔어 순장 시디를 풀고 답이 없네. 이쿠 가게 두어라. 저것도 못 잡고 더블킥. 이렇게 졌구나. 여러분 LOL은 한방입니다. 뭐 볼거 있으면 쭉 밀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? 아니네요. 시간이 그래도 쭉 밀릴 정도는 아니고요. 아직은 우리가 할만하다는 거죠. 어? 안 할만해지겠는데? 오 오! 이거? 빨간 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이러다가 결정과 쿨 들어오면 결정과 뿅? 쿨이 조금 부족했네요. 아, 이 억제기 안 밀려야 되는데. 빨간 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오, 경로 괜찮나요? 어떤 경로요? 경로. 아, 경로요? 네. 네, 이게 일단 11루는 저기 영웅을 쓰면 50 분량이 있어서 한 시간 정도까지 11루 패시브랑 패시브랑 같이 네, 완전 빨라지거든요. 추격전에도 좋고. 그럼 가는 타이밍은 그래도 좀 다른 템들을 우선으로 뽑아놓고 네 요것도 또 깨알 같은 생각보다 비싸요. 이것도 어쨌든 깨알 같은 팁이네요. 11은 패시브와의 시너지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야지 이 미친 올라프 달려들 때 좀 도망가죠. 그렇죠. 때리면서 빠르게 도망가기 추격보다. 저건 추격을 할 수가 없어요. 와. 탑에서 CS 차이가 많이 나네요. 아 그러네요. 70개 원딜도 예. 원딜 한 20개 미드는 100 아 미드 어이구 도금? 대마시아 아 근데 맞파이트가 좀 너무 많이 맞은 것 같은데 안에서 잘 들어와서 어이구 좋은 것 같은데 끝난 것 같은데 이거는? 아니 이걸 어떻게 줘? 주장들이 쉽지 않았어. 아 또 얘네 셋이 남았구나. 또 밀어서 어디서 많이 본 상황 똑같은 상황. 아까는 실패해서 바론을 갔었는데 갈 바론 없고 탑 밀면 될 것 같은데? 그게 민병대일 끼니까 아 민병대 때문에 합류가 엄청 빠르구나. 민병대가 잘못했네.
갑자기 체력? 붕? 파랑 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아니 경로구나 민병대가 아니라. 올라프인 거. 그래 하나는 밀었지만 체력이 전체적으로 없고 뭔가 위험을 직감하고 이제 다들 빠지기. 민병대가 없네. 쇼쇼. 애니비아는 어 민병대네? 아 시간이 안 돼서 그랬나 보네요. 네. 바로 안 되나 보네요. 다음 템은 그 아마 마지막 저거 업그레이드 하겠죠. 헤르메스 에시미터로. 네. 와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쉽지가 않네요. 애니비아 때문인가? 너무 강해요. 올라프 애니비아. 이거 끝나고 저 애니비아가 프로겐으로 사냥 받았어요. 어. 프로겐이라고 내가. 헤르메스 시미터로 업그레이드. 완전 풀템이거든요. 그러게요. 뺄 템이 없잖아요. 여기서 안 죽으면 이상한 건데 안 죽더라고요. 이상하게 난 진짜 열심히 때렸는데. 네. 교정 때 제대로 못 때렸나 본데 한번 볼까? 열심히 때렸는데. 그리고 뭔가 포킹할 때는 좋은데 럭스가 교전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. 올라프가 럭스를 보니까 뭐야 이거 와드가 볼게요. 킹인가요? 스마트 킹 같은데요? 따다닥 다시 발언 드디어 오라. 아까도 가긴 갔었더라고요. 이때 팀 내 분위기는 어땠어요? 좀 별로 안 좋았죠. 좀 싸우려는 조짐이 있었어요. 유리한데? 와 이렇게 유리한데 싸워요. 럭스 위험한 것 같은데 위치가? 아이고 빠이. 날파가 숨어 있는 거 아닌가요? 꽝 이렇게 박으려고. 하지만 이미 딜러는 여기서 쫓기고 있다는 거. 지금 열심히 때렸는데 지금 반칙밖에 안 난 거죠? 오 여러분 싸게 팝니다. 그래도 안 돼. 이미 다 죽어있죠. 제가 지금 그런 오 버티면 치명타. 버티면은 잡아줘야 되거든요. 다시 한번 보죠. 여기 교전 교전에서. 네 애니 위치가. 네. 아 애니가 아래쪽에. 여기서 내가 저격해야지 하면서 안 여기 숨어있었거든요. 아 근데 다 일로 간 줄 그냥 쌩. 일로 있는데 계속 아직 계속 거기 있어요. 말파이트도 저격해야지라고 했네. 결국에는 이거 11 기준으로 11은 궁 쓰고 바로 Q 쓰고 유리하면서. 11은 잘 때렸네. 흡수도 한번 하고 전멸까지 한번 쓰고 11은 잘했네 뭐. 여기 이게 오냐? 이게 오네요. 괜찮죠? 다 죽었죠. 공도 못 쓰고 죽겠는데? 처음엔 잘하셨어요. 그리고 크리퍼. 이렇게 게임이 끝나죠. 역테러! 오! 하지만 파워 민병대? 말파이트의 눈물. 할 게 없어요. 벌레 싸움. 하지만 트루뎀 있는 올라프가 훨씬 세다는 거. 와 올라프 쿨감 때문에 도끼가 무한이야. 유치아까지. 이제 오죠. 하지만 본진은 사라졌습니다. 끝났습니다. 아우 멋지게 날았는데 타워가 없었어요. 슈베. 저리 가. 아 이렇게 졌구나. 끝까지 안 왔어. 아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이런 거를? 원딜 입장에서 이런 경기 어떻게 되나요? 제가 이런 판 몇 번 하면 멘탈이 깨져요. 그리고 게임 끝나고는 막 애니비아가 내가 프로겐이다. 그렇죠. 이게 만약에 시비르가 아니라 다른 원딜러였다면 뭐 해도 안 됐을 것 같아요. 저렇게 날렸는데 딜이 없으니까. 뭐 예를 들어서 뭐 베인이나 이런 거였으면 올라프를 녹였을 수도 있잖아요. 코그모나. 저 올라 아 근데 아예 도망을 못 갔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? 아 그럼 또 아예 도망을 네. 11은 이속이라도 있으니까 도망을 이속이 빨라지니까 그나마. 아
그럼 조합을 잘못 짠 거네요? 조합도 저희는 좋다고 생각했어요. 이거 한타 엄청 좋잖아 하고 있는데 네. 딜이 안 들어가요 애니. 왜 그럴까? 이걸 네. 애니 그 올라프가 궁 쓰고 달려오는데 네. 항상 애니 궁이 거기에 들어가더라고요. 아 네. 네 앞쪽을 보시고 네. 네. 아 이제 안 바꾸네. 네. 아 예 이대로 일단은 네. 네. 아 애니가 그냥 급한 마음에 나의 티버의 데미지를 봐라. 너무 슬펐죠. 근데 뭐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이거. 18일에 네. 한 거였네요. 참 천상계에서도 이런 일이 있구나. 네. 재밌다 이게 질 걸 알고 보니까 되게 재밌다. 도대체 저, 아니, 이번엔 지겠지 했는데 오 막 교전 이겨. 이거 질 거 아닌데? 이거 보면서 제가 집하는 건 아는데 어. 이거 어떻게 질지. 그니까 아니 본진에서 상대를 다 죽였는데 더블킬을 두 번을 했었는데 이야 아, 슬프네요. 뭐 전체적으로 본인 플레이에서는 뭐 만족하나요? 이 경기는? 네. 나름 괜찮았었고. 알겠습니다. 일단은 뭐 리플레이였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있었는데 그 저희가 이제 실제 경기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게임하면서 사실 말 잘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. 네. 그러니까는 여러분 눈높이를 조금 낮추시고 다음 경기에는 푸짐하게 싸우는 게 나올 수도 있고. 아, 제가 잘 싸거든요, 또. 쌀 땐 싸주는 남자예요. 어쨌든 본인한테 제일 중요한 건 반값 할인을 오늘 네, 어필하는 그렇죠. 거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팁은 최대한 끄집어낼 테니까는 네.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은밀한 개인 교습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지금 은밀한 개인 교습 시즌2 함께하고 계십니다.